우리가 일반적으로 밧물을 잴 때 손바닥을 넣어서 손가락의 깊이만큼의 밧물을 맞추는데요. 캠핑장에서 이런 냄비로 밧물을 맞출 때는 수증기가 압력밥솥보다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밧물을 조금 더 많이 잡아줘야 됩니다. 그래야 바닥이 타지 않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모닥불로 밥을 할 건데 일반적인 버너하고 다르게 모닥불은 불이 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냄비에 지속적으로 열을 많이 가해주면 밥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봐가면서 불 조절을 잘 하면서 그 시간도 적절히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. 제가 이 거리대를 만들고 밥을 짓는 과정에서 이 칼질을 했는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칼질을 할 때는 안전하게 장갑을 사용하잖아요. 네, 제가 지금 사용한 장갑은 사슴가죽 장갑이에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코스트코 노란 장갑 있잖아요. 그 장갑은 소가죽이어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이 둔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 사슴가죽 장갑 같은 경우에는 착용감도 상당히 부드럽고 손의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칼질을 하거나 뭐 일반적인 뭐 손 보호 목적의 작업을 할 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앞치마도 착용했는데 나무를 깎는다거나 요리를 할 때 우리가 이 캠핑장에서 뭐 음식물이나 이렇게 튀길 수가 있잖아요. 네, 이 앞치마를 착용해 주니까 제 옷에 튈 게 다 이쪽으로 튀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불 앞에서 이런 작업을 할 때에도 불똥이 옷에 튀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밥을 한 10분 정도 강한 불로 끓여 준 다음에는 이렇게 불이 약한 쪽으로 옮겨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뜸을 들여줘서 밥이 제대로 익을 수 있게 해줍니다. 이제 뜸 들은 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밥이 잘 됐네요. 네.